안녕하세요, 오징어 약사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 유통기한이 두 달 남은 여행제가 있길래 제 약국 실장님에게 선물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실장님이 그 여행제 좀 더 살 수 있냐고, 그걸 먹고 붓기가 빠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그게 그런 약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말을 해주긴 했는데 이거 생각해보니 유튜브 각이네요.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참고로 그 여행제는 오메가3가 아닙니다. 여러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체 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음식물로 섭취를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단백질을 뜻하는데요. 지방도 이렇게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 흡수해야만 하는 필수 지방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먹어야 하니 몸에 좋은 지방이겠죠. 그런데 이 필수 지방산에 오메가3와 오메가6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가 필수 지방산인 것은 알겠는데, 우리는 오메가6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며 섭취하면 안 좋은 기름이라고 들었는데, 왜 염증을 유발하는 나쁜 기름인 오메가6가 필수 지방산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혹시 우리를 아프고 병들게 만들려는 누군가의 음모일까요? 그리고 또 아기들이 먹는 분유에 오메가6가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좀 이상합니다. 오메가6는 나쁜 기름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유도 그렇고 모유에도 오히려 오메가3보다 오메가6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 궁금하시죠? 이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메가6는 알려진 것처럼 무조건 나쁜 놈은 아니에요.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대사 과정인데요.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 E3의 원료 물질이라 오메가3는 먹으면 좋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6는 염증을 유발하는 아라키돈산의 원료이기 때문에 먹으면 나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체 내로 외부에서 적이 침입했을 때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적을 제거합니다. 염증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돼요. 필요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과도하게 필요 없는데도 일어나는 것이 문제지, 오메가6를 통한 염증 반응은 면역 기능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미국 심장학회에서 나온 저널인데요. 오메가6의 섭취가 오히려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뭔가 혼란이 오시죠? 오징어 약사가 누굽니까? 누구보다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 단위인 세포에는 세포막이 있습니다. 물과 산소를 비롯하여 물질들이 세포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관문인 이 세포막은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막을 유지하는 지방의 종류는 크게 나눠서 포화지방, 오메가9, 오메가6, 오메가3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중결합의 개수인데요. 이중결합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부러져 있죠. 많이 구부러진 것이 그만큼 유연하여 물질을 이동시키는데 유리합니다. 그럼 세포막을 전부 오메가3로 채우면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세포막이 흐물흐물해져서 형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뻣뻣한 구조인 포화지방과 이중결합이 한계라서 비교적 딱딱한 구조의 오메가9이 세포막의 기본 틀을 잡아주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뻣뻣한 기름들의 비중이 세포막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를 이중결합이 3개라서 가장 흐물흐물한 구조의 오메가3와 이중결합이 2개라서 중간 정도 흐물흐물한 오메가6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포막에서 물과 산소의 이동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오메가6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만 물질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메가3가 더 유연하다 뿐이지 오메가6도 산소와 물을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오메가6와 오메가3의 이상적인 비율은 4대1인데요. 오메가6의 쪽수가 오메가3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오메가6를 현대인들이 섭취하는 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오메가6는 식물의 씨앗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뭐 씨앗 먹습니까? 현대인들은 치킨, 튀김, 피자, 인스턴트 식품 이런 요리를 하여 고온을 가해 변성되어 제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오메가6를 섭취합니다. 산업화되기 이전의 사람들은 자연에서 온 오메가6를 먹었으나 지금 우리가 먹는 오메가6는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변성된 오메가6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성되어 제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오메가6를 너무 많이 섭취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가공식품 속 나쁜 오메가6의 섭취를 줄이고 자연에서 온 건강한 오메가6를 보충하여 세포막의 구조를 교체하는 것이 세포 차원에서 건강해지는 방법입니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기름이 좋은 기름으로 바뀌면 세포 내로 들어오는 산소 투과율이 좋아집니다. 세포막의 물성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산소가 세포 내로 잘 들어오면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더 잘 생산하기 때문에 몸에 활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포 내로 산소가 충분히 잘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암세포의 성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억제시키는 SIRT6 유전자를 발동시키는 것도 오메가6의 섭취가 많았을 때 활발해집니다. 또 세포막의 물성이 개선되면 세포 안팎으로 산소뿐 아니라 수분의 이동도 원활해지겠죠. 수분의 정체가 발생한 부종 환자들에게도 실제로 오메가6가 함유된 지방산을 투여하면 부종도 잘 잡힙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 세포막 속의 오메가3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오메가6는 그동안 건강하지 못한 과산화된 기름에서 왔다. 두 번째, 우리 세포막을 구성하는 이 건강하지 못한 오메가6를 건강한 오메가6로 교체해야 하며 그 방법은 가공식품 속 기름 섭취를 줄이고 자연에서 온 오메가6를 섭취하는 것이다. 오늘은 그동안 오해받았던 오메가6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포막의 조성을 바꿀 때 어떤 오메가6를 먹어야 할지, 그리고 또 이때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오메가3가 아닙니다. 이때 사용하는 오메가3는 따로 있다는 것, 그 이야기,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그것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빨랐죠? 워낙 방대한 내용을 빨리 끝내려고 줄여서 하다 보니 말이 좀 빨라졌는데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두 번 보시면 됩니다. 두 번 보셔도 안 되면 세 번 보시고요. 그래도 안 되시면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제가 영상을 업로드한 그 바로 다음 날에는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아드립니다. 그럼 오늘도